지금 비록 영상을 잡아드리기는 어렵지만 목소리나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작년 신인이죠. 올해 라이온즈 선발진의 한 몫을 담당해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최채영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채영입니다. 네.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최채영입니다. 예, 최채영 선수가 지금 여기 야카마 구장에서 오늘은 경기조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뒤편에서 전력분석팀 뒤편에서 경기를 관전 중입니다.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거죠? 어제 비 온 걸로 인해서 오전에 뭐 훈련을 제대로 소화 못 해가지고 뭐 오후에는 간단하게 하고 이제 경기 관전하고 있었습니다. 예, 지금 두 번째 스프링 캠프를 맞이하고 있어요.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훈련하고 있습니까? 작년에는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운동했었는데 올해는 준비도 잘 해왔고 뭐 일정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지금 그 로테이션 상으로 그 선발 후보로 계속 돌고 있어요. 뭐 본인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각오를 임하고 있습니까? 일단 뭐 욕심을 내면서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. 제 할 걸 잘 하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 나오고 이러면 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뜬금없이 여동생 얘기 좀 물어봐도 돼요? 여동생 뭐 라이온즈 팬들한테도 이미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. 뭐 경기장에서도 여러 번 화면에 잡혔고요. 최채영 선수에게 여동생이란 어떤 동생입니까? 뭐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고 뭐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아끼고요. 말은 뭐 항상 툴툴대면서 하지만 아끼는 동생입니다. 차 사준 거 맞아요, 진짜? 네, 계약금 받으면 차 사준다 했었거든요. 그래서 사줬어요. 자, 이제 라이온즈 팬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올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. 우리 잘 유지 잘 해서 올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최채영 선수랑 잠시 미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.